조병규님은 어린 시절 연기자가 아닌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뉴질랜드 북쪽인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역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 보이 하이스쿨로 축구 유학을 갔었어요. 하지만 타 선수에 비해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조병규님은 몸싸움도 안되고 훈련도 너무 힘들기에 축구가 재미없어졌고 회의감만 들었다고 해요. 여담으로 조병규님은 축구 선수를 갖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도 축구 광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회의감만 들던 그때 우연히 현지 학교에서 연기 수업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말에 귀국하여 강남의 연기학원에 통학하는 등의 노력으로 안양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학교에 진학하게 된 조병규님은 올모스트 메인, 햄릿 햄릿, 오셀로 등의 연극과 웹드라마로 연기 경력을 차차 쌓아가게 되었고 결국 KBS 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에서 단역으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해요. 무사히 지상파 드라마에 입성한 조병규님은 뷰티풀 마인드, 더 K2, 라디오 로맨스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조연 및 단역으로 출연하였고 이후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스카이캐슬에서 조연으로 출연하여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어요. 그 이후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한재희 역으로 지상파 첫 주연작을 맡게 되었었어요. 이 드라마는 최종회의 수도권 최고 시청률이 20%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성을 띠게 되었었고 조병규님은 이 작품을 통해 생애 첫 신인상을 받게 되었었어요. 여담으로 조병규님은 스토브리그에 나오는 모든 출연 배우들 중에 제일 먼저 캐스팅 되었었다고 밝히기도 했었어요. 조병규님은 2015년에 처음으로 지상파 조연으로 데뷔한 이후로 약 5년 만에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주인공 소문 역을 연기하여 조병규님의 배우 인생에서 첫 주인공이자 주연을 맡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에서 조병규님은 앞서 출연한 스토브리그와 달리 제일 늦게 캐스팅된 드라마인데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하여 경이로운 소문은 케이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8%의 시청률을 웃돌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조병규님은 데뷔한 이후 제의가 온 대부분의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여 벌써 7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해왔는데 이 정도 데이터는 거의 원로 배우급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작을 한 덕분인지 연기 부분에서는 현 20대 배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표정 연기나 발성이 꽤나 좋은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여담으로 5년 동안 70여 편의 작품을 찍어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조병규님은 행여나 일이 끊겨서 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쉬질 못했다고 해요. 조병규님의 배우로서 최대 단점으로 뽑히는 건 다름 아닌 조병규님의 동안인 외모인데요. 이러한 동안인 외모는 맡은 배역에 제약을 주어 학생이나 아역 역할에 한정된 연기자가 되게끔 하기 때문이에요. 여담으로 1996년생으로 올해 26살인 조병규님은 경이로운 소문에서 고등학생 연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작품을 소화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조병규님이 매 작품마다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를 세세히 다르게 연기해서인데요. 대표적으로 조병규님은 뺑소니범이나 사이코패스 배역을 연기하다가 곧바로 다음 작품에 경찰역을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항하나 사연이 깃든 캐릭터, 개그 캐릭터 등 많은 색깔의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조병규님은 팬들에게 인스타그램 DM 답장도 잘해줄 정도로 팬들에게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게다가 조병규님은 병규판소라는 이름의 팬카페를 직접 관리하며 팬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조병규님은 빅뱅의 타, 배우 장혁, 구진모, 이정재님 등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연예인들의 성대모사를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성대모사를 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병규님은 촬영장에서 대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배우들이 성대모사를 많이 가르쳐줬다 라고 밝혔어요. 조병규님은 순전히 자신의 수염만으로도 사극수염 분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턱과 인중에 수염이 자주 나는 편이라고 해요. 특히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촬영할 당시에 왁싱을 무려 12번이나 하고 레이저 시술도 3번 정도 받았다고 밝혔어요. 또한 조병규님은 자신의 수염은 왁싱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레이저 제모로 완전히 갈아탔다고 했어요. 네티즌들은 어린 시절 조병규님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고 연기학원도 다닌 것을 미루어 보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다고 추측하였으나 조병규님은 집안과는 별개로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하여 입시 아르바이트로 중고차를 사고 각종 연기를 하면서 반지하를 얻어 자신의 힘으로 생활해왔다고 해요. 또한 조병규님은 돈을 많이 버는 이 시점에서도 어머니에게 돈 관리를 맡겨서 한 달에 60만원을 받아서 쓴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경이로운 소문을 출연하기 이전에 조병규님이 출연했던 작품 중 대박 터진 작품은 스카이캐슬과 스토브리그로 공교롭게도 모두 스로 시작하는 제목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조병규님은 스로 시작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다면 무조건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출연한 경이로운 소문이 대박이 터지면서 이러한 스 징크스는 깨진 것 같아요. 조병규님은 왠지 모르게 걸그룹 출신의 배우와 함께 작품에 출연한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 걸스데이, 구구단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그룹은 소녀시대로 드라마 더 K2에서는 유나님과 드라마 시간에서는 서현님, 영화 걸캅스에서는 수영님과 함께 호흡을 맞췄어요. 취미로 멍때리기와 산책을 즐겨하는 조병규님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2, 3시간 정도 걸어다닌다고 밝혔어요. 조병규님은 유명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인 백님과 매우 닮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장을 조금 보태면 둘이 형제라고 해도 믿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 외에 닮은 꼴로는 배우 김수현, 한지상님 등이 있어요. 과거 축구선수를 꿈꾸며 축구 경기를 뛰었을 때 몸싸움하는 것을 싫어해서 주력을 키웠을 정도로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 조병규님은 옆에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시비를 건다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빌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 영상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TMI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